신호선. 신호선 노선변경 화이팅! 밀락지역 주민과 신곡 장암지역 주민들은 일치 단결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공사는 어떠한 경우와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수만 명의 주민들의 힘으로 7호선 공사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인간띠를 형성해서라도 도로에 드러누워서라도 이 공사를 반드시 막을 것을 이 자리에서 천명합니다. 이 밀락 신도시 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밀락역을 지나가는 이제 7호선이라든가 또 이제 BRT라 그래서 급행 간선 버스의 이제 완성이라든가 저희 신곡 장암 주민들이나 밀락 주민들은 똑같습니다. 심정이 그 신곡 장암 주민만 14,000명입니다. 신곡 그거다 밀락까지 합치면 그 많은 데이터 저거 서명 받은 것인데 왜 시장님은 다음은 몇몇 사람들 때문에 할 의지가 없으신 거라고 제가 봅니다. 시장님 사람 사는 곳으로 지나가 산쪽으로 들어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 차후에 우리가 못해도 우리 다음 세대에서도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들어주고자 해서 우리가 만든 지금 제가 이렇게 나선 겁니다. 지금 어떨 때 뭐 물타기 하실 8호선을 얘기하시는데 8호선은 사실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동우정부 쪽을 얘기하는 동우정부만 해도 지금 거의 25만 명 정도 되고요. 앞으로 또 지금 상반기 아파트가 또 들어올 그 수사 사람들이 한 5천 가구 정도가 들어오면 인구는 분명히 들어오게 돼 있어. 들어오게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무슨 교통정책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기 전혀 들어오질 못하고 있거든요. 예타는 9.5 이내. 그다음에 공사 기간도 변동 없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대로 갈 수 있으면서 밀락역 선로 변경과 그다고 신곡 장암역 선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훈련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확정이 나야 된다는 거지. 라면 시설은 나중에 5년 후에 신설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노선을 변경하자는 거지 역을 바꾸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공사를 하는 전체의 국민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의견은 차지하고 뭐 이유를 달아서 경기도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뭐 문제가 있다, 또 반대한 사람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실제 반대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